김동훈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은 통과돼서는 안 되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공화국의 서막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검수완박은 헌법 파괴 행위라고 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수완박은 위헌이라며 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고 민주당은 김 총장에게 헌법을 다시 공부해야 한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안철수 위원장 추천 인사는 이번 2차 인선에서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공동정부 구상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60세 이상에 대한 백신 4차 접종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속 항원 검사가 중단된 보건소 자리에는 후유증 클리닉이 들어섰습니다. 인천의 한 학교에서 고3 학생이 교사를 흉기로 찔러 체포됐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경북대 병원장과 부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자녀 2명이 경북대 의대에 학사 편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제도는 한시적으로 시행됐다가 없어졌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당내 비판에도 서울시장 후보에 출마한 가운데 민주당은 서울시장 후보를 전략 공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장관 8명과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 등 2차 인선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오늘 인사에서 단연 관심을 모은 건 검찰 시절 윤 당선인의 최측근이었던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장관 후보자로 깜짝 지명한 것이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한 검사장이 법무장관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특수통 검사로 굵직한 수사를 해오면서 능력을 인정받은 검사였지만 동시에 수사 방식을 두고는 논란이 적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여당이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나온 깜짝 발탁 인사여서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도 만만치 않은 분위기입니다. 오늘 뉴스9은 한 후보자 지명의 의미와 함께 2차 조각 내용 자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한덕수 총리 지명자에 이어 장관 후보자들이 기자회견장에 들어섭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장관 후보자와 대통령실 인선을 발표하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윤 당선인 뒤편에선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였습니다. 윤 당선인은 법무행정을 현대화하고 사법 시스템을 세계 기준에 맞춰 정립하는 데 적임자라며 한 후보자를 소개했습니다. 수사와 재판, 검찰 제도, 법무 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 행정안전부엔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해양수산부엔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환경부엔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 각각 지명됐습니다. 현역 의원은 모두 3명으로 외교부와 통일부에 4선 의원인 박진, 권영세 의원이 각각 이름 올렸고 중소벤처부 후보자는 IT기업 창업자로 여성벤처기업협회장을 지낸 이영 의원이 깜짝 지명됐습니다. 초대 비서실장엔 이명박 청와대에서 일한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내정했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이어 비서실장까지 관료 출신 경제통을 지명하면서 임기 초 경제 원팀을 통한 강력한 정책 행보 의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그동안 언론들이 여러 자리에 여러 인물을 거론해 왔습니다만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파격이었습니다. 조국 사태 이후 거대 여당의 집중 타겟이 되어왔던 만큼 한 후보자 지명이 갖는 정치적 의미는 장관 한 명의 인사를 뛰어넘는 어쩌면 윤석열 정부의 미래와도 관련이 있는 일종의 승부수라는 느낌마저 갖게 합니다. 한 후보자는 지명 직후 여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유의 자신감 넘치는 소신 발언이지만 정치의 영역에서 이게 어떻게 통할지 역시 지켜볼 대목입니다. 이어서 이광희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추진을 하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생각하시는 방향이나 좀 대응 방안 있으실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지명 첫날부터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 완박에 대한 소신을 거침없이 밝혔습니다. 자신은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며 추미애, 박범계 장관의 해악이 컸다고 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검사 3년 차인 2003년 대검 중수부에서 윤 당선인과 처음 인연을 맺었고 대선 비자금, SK 분식회계, 현대차 비리 사건 등 굵직한 특수수사를 맡아왔습니다. 하지만 2019년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조국 사태를 지휘한 뒤 좌천됐습니다. 이후에도 한 후보자는 계좌 추적서를 허위로 퍼뜨린 유시민 전 이사장을 고소하며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힘없는 국민을 대신해 싸우는 것이라고 법적 대응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권력이 물라면 물고 덮으라면 덮는 사냥개 같은 검찰을 만드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사기치고 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측근이란 지적에 맹종하는 관계가 아니고 개인적인 인연에 기대지 않을 것이라며 공적인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못다한 검사로서의 꿈을 이어가고 싶었을 것이라며 윤 당선인이 아끼기에 칼을 거두고 펜을 쥐어줬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민주당에선 당장 전쟁을 선포한 거란 반응이 나왔습니다. 대국민 인사 테러란 강도 높은 비판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가장 싫고 동시에 가장 두려운 법무장관을 만난 셈이어서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예측 불허의 상황입니다. 김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인사 발표 직후 회의를 열고 한동훈 후보자 지명에 대해 노골적인 정치보복 선언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차라리 김학의 전 차관이 낫겠다고 비꼬면서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인사 참사 정도가 아니라 대국민 인사 테러입니다. 서슬퍼런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또 한 후보자가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이라는 점을 들어 검찰권을 사유화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후보자를 무혐의로 최종 결론 냈지만 민주당은 이 부분을 인사청문회 쟁점으로 삼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정의당도 한 후보자 지명에 대해 검수완박에 맞서 싸울 전사를 선택한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은 칼을 잡는 사람이 아니라 칼을 쥔 사람과 그 칼 끝을 다스려야 할 사람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정치 탄압이나 정치 보복 프레임을 피하기 위해 한 후보자를 검찰총장이 아닌 장관으로 지명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검사장이나 검찰총장이나 수원검사장에 가서 부정부패 사건을 처리하면은 또 정치 탄압, 정치 보복 이런 프레임에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선 조국 장관에 이어 민주당 현역 의원이었던 추미애 박범계 장관을 법무부로 보낸 여권이 할 말은 아니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한동훈 깜짝 지명에 가려지긴 했습니다만 오늘 2차 내각 인사에서는 의미심장한 대목이 또 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측이 추천한 인사가 모조리 빠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적어도 내각 구성에 있어서만큼은 공동정부의 취지를 찾기 어렵게 됐고 안 위원장의 속내도 더욱 복잡하게 됐습니다. 당장 윤 당선인과 오늘 저녁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 약속을 취소하고 집으로 간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인수위원장직을 내려놓을 가능성 역시 전혀 배제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번 내각 인선에 앞서 장관 후보자 4명을 추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회부 총리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와 유웅환 전 SK텔레콤 부사장이 각각 추천됐고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과 고산 인수위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철수 위원장 추천 인사도 포함이겠네요. 하지만 2차 인선 명단에선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는데 윤 당선인은 능력과 인품이라는 인사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거기에 부합하면 어느 계고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윤 당선인 측은 최진석 교수를 사회부 총리로 임명하는 선에서 공동정부 구상의 절충점을 찾으려 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안 위원장은 인선 발표 직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선인과 함께 참석할 계획이었던 만찬에도 불참했습니다. 이번 인선으로 양측의 공동정부 구상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공동정부 구상에는 좀 문제가 없는 건가요? 최진석 교수도 과거 정부 사람들이 다 돌아왔다고 작심 비판하면서 새로운 세력을 형성하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위원장이 내일까지 주요 일정에 불참하거나 칩거를 이어갈 경우 인수위 운영에도 차질이 올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예, 앞서 보도를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장관으로 발탁한 배경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궁금한 점들이 많죠. 정치부 한성훈 기자에게 더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자, 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한 기자는 지금 인수위를 취재하고 있지만 검찰도 올해 출입을 했잖아요. 검찰 내부에서 또 듣는 말들이 많을 텐데 이 한 검사장의 거취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얘기들이 있었습니까? 네, 한 검사장은 그동안 뭐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중앙지검장, 수원지검장 이런 데 거론이 예. 됐었는데 발표 30분 전쯤에 한 후보자의 모습이 통일동 인수위 건물에 나타나자 현장에 있던 취재진도 다들 놀랐습니다. 예. 법무부 장관에 한해선 언론의 관측이 좀 빗나간 건데요. 하지만 그동안 윤석열 당선인은 법무부 장관은 내 머릿속에 있다며 묻지 말라는 말을 주변에 자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직접 수사하는 부서로 보내진 않을 거라는 전망도 사실 있긴 했었는데 그래도 장관은 아무래도 좀 놀랍죠. 그러나 당선인은 이미 오래전에 어쩌면 후보가 되기 전에 내가 당선되면 한동훈은 법무장관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윤 당선인 인사의 제1원칙이 능력주의, 또 일 잘하는 사람을 전진 배치하겠다는 겁니다. 권력 수사를 도맡아 온 한 후보자에 대해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수사를 독립운동처럼 해온 사람이라고 평하기도 했는데요.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임자라고 일찌감치 낙점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나이를 가지고 능력을 평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유일하게 지금 이번 장관 인선에서 40대인데 물론 김오수 검찰총장보다도 검찰로는 훨씬 후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한 검사장이 임명되면 역대 7번째 기수 역전 사례가 됩니다. 검찰 내 한 후보자보다 선배 검사장만 23명이나 되고요. 다만 한 검찰 고위 간부는 법무부 장관은 검사를 이제 사퇴하고 가는 자리인 만큼 후배가 상관이 되면 선배 검사들이 사표를 내는 관례는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김오수 총장의 경우 현재 검수완박 총력 저지에 나섰는데 그 결과에 따라 거취를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 지명자도 검수완박을 반드시 맡겠다고 했으니까 이게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관심이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 추미애 장관만큼 뉴스를 많이 몰고 다닐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벌써 드는데 자, 네. 앞으로 그럼 검찰 인사는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일단 한 후보자 스스로가 추미애, 박범계 장관 시절 인사 좌천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예. 마찬가지로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한 뒤 요직에서 밀려났던 뭐 양석조, 송경우 검사들이 검사장에 승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요. 예. 거꾸로 친여권 행보를 보여온 간부들은 좌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 후보자의 채널A 사건 무혐의 결재를 16번이나 거부했던 이성윤 검사장이나 또 윤 당선인의 감찰 등을 추진한 심재철 남부지검장 등이 거론됩니다. 예, 그렇군요. 수사 지휘권은 발동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설특검 문제 있지 않습니까? 한 기자도 좀 기자회견에서 물어보던데 이 상설특검은 법무장관이 할 수 있는 거죠?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상설특검은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특별검사는 여야 등이 추천한 두 명 가운데 대통령이 임명하고요. 친여 성향의 검사를 이 대폭 교체할 수 있는 인사권과 함께 대장동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상설특검 발동권이 여권이 반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예, 좀 다른 얘기인데 조금 전에 황선영 기자의 취재 내용을 보면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오늘 저녁에 윤석열 당선인과 저녁 식사를 함께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취소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다 이제 이런 취재가 됐는데 아무래도 인사 문제에 불만이 많았던 모양이죠?
네,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 출근길에도 추천을 다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 또 인사 원칙에 부합하면 어느 개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결국 안 위원장 측에서 추천한 인사가 윤 당선인의 인사 원칙에 맞지 않았다는 얘긴데 안 위원장은 대외적으로는 인사는 결국 인사권자가 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당선인과의 약속까지 취소한 걸 보면 불만이 상당해 보입니다. 다만 안 위원장 주변에서는 인수위 업무는 끝까지 수행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상태에서 인수위 업무가 끝까지 잘 될 것인가 이제 이런 걱정도 들긴 하네요. 예, 한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예, 앞서 보신 것처럼 한동훈 검사장의 참전으로 검수완박 전선은 더더욱 치열하게 됐습니다. 당장 한 후보자가 검수완박 저지를 공언한 만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의 치열한 공방을 피하기 어렵게 됐고 민주당 입장에선 당론 채택에 이어서 이제 더더욱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했고 인수위도 새 대통령에 대한 국정방해라며 처음으로 공식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해 검찰총장 시절 검수완박을 부패완판이라고 비판했지만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서 당선 이후엔 민생 문제에 집중하겠다며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해왔습니다. 검수완박?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 하지만 인수위가 검수완박은 헌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검사에게 영장 신청권을 부여해 수사 주체로 규정한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로지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선거법 개정을 강행했던 패스트트랙 사태와 부동산 시장 혼란을 야기한 임대차 3법 강행 처리를 거론하며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까지 강행하면 지방선거에서 완패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늘부터 지민완박, 예, 진짜 지방선거 민주당 완전 박살날 겁니다. 이러면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 입법 독주는 대통령이 막아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자 해지해야 합니다.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결정하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식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뜻일 겁니다. 동시에 위헌 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안 처리를 막겠다고 했고 현직 부장검사가 검수완박에 반발해 처음으로 사표를 냈습니다. 검찰 내부 분위기는 권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근길 김오수 검찰총장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죠. 헌법재판소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서 위헌 법률 심판 제기 가능성을 시사한 건데 필요하면 문재인 대통령까지 만나 반대 입장을 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 등 총력 대응 의사를 분명히 한 겁니다. 군사작전 하듯이 국민의 인신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형사법 제도를 시한을 정해놓고. 하지만 일부 검사 가운데는 수뇌부가 그동안 뭐하다가 이제서야 대응에 나서냐며 책임론이 터져나옵니다.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검수완박을 하면 사건 지연 처리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검사 사퇴가 검찰 지도부 등 집단 사퇴를 촉발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사표는 반드시 필요한 때 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당장은 집단 사표보다 국회를 상대로 한 입법 저지 활동이나 대국민 홍보에 집중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김오수 총장의 위헌 발언에 대해서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헌법 공부 더하라고 응수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이 반발하는 건 퇴임 이후 돈벌이가 막힐 거란 위기감 때문이라고 했고 이런 강경 분위기에 막혀 신중해야 한다는 민주당 내 목소리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수사권 박탈은 위헌이라고 한 김오수 검찰총장을 향해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헌법 공부를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검찰청의 권한에 대해서 어떠한 한 줄도 있지 않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 반발이 돈벌이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퇴임해서 변호사를 개업해야 되는데 특히 수사권까지 같이 가지고 있어야 이 검찰 정관들이 돈을 벌기가 쉬운 구조가 되거든요.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은 검찰이 고위공직자들을 봐주기 때문에 검수완박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은요, 사실은 검찰하고 더 친하잖아요. 보험을 들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제 의총에서 검수완박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하면서 당내에서 반대하던 목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전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던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당론을 존중한다며 물러섰고 다른 의원들도 침묵했습니다. 조응천 비상대책위원회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다만 일부 청년 비대위원들은 민생보다 검찰개혁을 1순위로 내세우는 민주당을 지방선거에서 지지해달라고 호소할 자신이 없다며 공개 반발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려면 이번에도 박병석 국회의장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박 의장은 항상 자신이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는 의회주의자라고 말해왔습니다만 사실 거대 여당이 입법 독주 때마다 다른 행보를 보여서 야당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왔죠. 민주당은 이번에도 박 의장과도 소통하고 있다며 강행 처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죠. 보도에 최주원 기자입니다. 2년 전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대북전단금지법 등을 강행 처리하려 하자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으로 방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강제 중단을 요청했고 민주당 출신 박병석 국회의장은 사회를 보다 말고 표결에 참여해 의결 정족수 180석을 가까스로 맞춰줬습니다. 총 투표수 186표 중 가 180표, 부 3표, 무효 3표로서 말로는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면서 결정적인 순간 입법 독주에 가담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두고 역사에 나쁜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상직 의원의 구속으로 이번엔 강제 종료가 어려울 전망인데 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를 쪼개는 식으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한다는 전략입니다. 박 의장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4월 임시국회 회기를 검수완박 법안 상정 직후로 설정하는 안건을 직권 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되고 곧바로 열리는 추가 임시국회에서 자동으로 표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소통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장님도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 의장은 이미 법사위에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양양자 의원을 야당 몫으로 넣는 안에 승인해 안건 조정위를 무력화시킨 상태입니다. 중립성, 객관성을 위반한 거잖아. 만약에 이렇게 계속하시면 국회의장 자격이 없는 분이에요. TV조선 최재원입니다. 예, 앞서 보셨듯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김오수 검찰총장은 위헌이라고 했고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헌법 공부 더하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위헌이 된다면 효력을 잃기 때문에 이 공방은 매우 중요한 공방입니다. 그래서 누구 말이 맞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헌법에 검사에 대한 조항이 있죠? 네, 3개 있습니다. 그중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2조와 제16조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쟁점은 검찰의 영장 권한을 수사권으로 볼 수 있느냐입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수사 주체를 검사로 규정했다는 입장이고요.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헌법에 검찰청의 권한은 단 한 줄도 없고 인권 문제인 영장 청구권 하나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의 주장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고 하더라도 헌법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 뭐 이런 거군요. 네, 한마디로 현재 검찰이 가진 6대 범죄의 수사권을 새로운 수사청이 맡고요. 검찰은 기소 업무만 하라는 겁니다. 이수진 의원 안을 보면 검사는 수사와 관련해선 수사 요청권과 영장 청구권만 갖도록 했습니다. 오늘 윤호중 위원장도 검찰의 영장 청구 업무 변동 없다고 했습니다. 자, 해석이 애매하긴 한데 헌법학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검사의 영장 청구
청구권은 원래 형사소송법에 있었다가 1962년 헌법에 명시됐습니다. 이렇게 헌법에 명시된 건 OECD 국가 중 멕시코를 빼면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위헌 소지에 대해서 헌법학자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위헌 소지가 있단 측은 강제 수사의 핵심인 영장 청구권은 수사권을 전제로 하는 게 당연한 상식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중한 입장도 있습니다. 수사 뒤 결과만 보고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양측 모두 일리가 있다. 헌법에서 검찰이 수사권을 갖는다는 명확한 근거 조항이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수사를 하니까 영장 청구도 하느냐, 아니면 수사와 무관하게 영장 청구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갈리는 겁니다. 1997년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에 대해서 다른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영장 신청을 막아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한 바 있는데요. 이를 놓고도 수사 주체로서의 검찰의 성격을 확립한 거다, 이런 해석도 있고요. 경찰의 구속 남발로 벌어졌던 인권 유린을 막기 위한 성격이란 주장도 있습니다. 자, 결국 이 영장 청구권이라는 말에 수사까지 포함되느냐라는 것이 이제 논란이 될 텐데, 그렇다면 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툴 가능성도 있겠군요. 네, 헌법소원 같은 경우는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내는 건데 검사를 국민으로 볼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이 서로 다투는 권한쟁의 심판의 무게가 실리는데요. 하지만 예민한 문제를 헌재가 쉽게 결론을 내리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 헌법학자는 헌재가 어느 쪽으로 결정 내릴지 명확히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정치권에서 해결할 내용이 아닌가라고 현 상황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예,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하기 어렵다 이런 것 같은데, 최 기자도 이거 따지느라 고민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만큼 두고두고 논란이 되겠군요. 네. 예,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내일부터 60세 이상 일반인의 4차 접종이 시작됩니다. 백신 효과가 감소하면서 60세 이상에서 확진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한 건데요. 특히 80세 이상에는 4차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했습니다. 최은영 기자입니다. 4차 접종 대상자는 60세 이상 연령층 가운데 3차 접종 후 4개월이 지난 사람으로 이달 말 기준 1,066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치명률이 높은 80세 이상은 적극 권고 대상입니다. 60세 이상 연령층 분께서는 전체 위중증자와 사망자 중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85.7%, 94.4%로서 잔여 백신은 내일부터 접종 가능하고 사전 예약은 18일, 접종은 25일부터 시작입니다. mRNA 백신 접종이 원칙이나 원할 경우 노바백스 백신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고령층 4차 접종은 최근 이 연령층의 확진 비율이 증가하며 접종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 실제로 미국 연구에선 3차 접종 효과가 4개월 후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2월부터 4차 접종을 시작한 국내 요양병원 환자들에선 확실한 효과가 나타났다는 설명입니다. 4차 접종 4주 후에는 중화항체가가 3차 접종하고 4개월 후에 대비해서 18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유행 감소세에 접종 동기가 약할 수 있고 올 한 해에만 3차와 4차 접종, 가을 접종 등 3번이나 맞는 데 대한 안전성 우려도 제기됩니다. 당국은 60대 미만에 대해선 고위험군을 제외하고는 4차 접종 검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은영입니다. 그동안 주말 휴가가 사라지는 수요일마다 확진자가 폭증했는데요. 오늘은 오히려 어제보다 줄어서 19만 명대로 집계됐습니다. 유행 감소가 서서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신속 항원 검사가 중단된 보건소 자리에는 이 코로나 완치 뒤에 후유증을 호소하는 이들을 위한 클리닉이 들어서기도 했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설문지에 증상을 적은 뒤 혈압과 혈당, 산소 포화도를 재고 곧바로 전문의의 진료를 받습니다. 코로나 추적 검사가 아닌 후유증 상담입니다. 네, 기침은 많이 났어요? 이 보건소는 지난 주말을 끝으로 중단된 신속 항원 검사 공간에 후유증 상담 클리닉을 열었습니다. 저도 코로나에 걸렸다 격리 해제된 지 열흘째인데 아직도 잔기침이 계속돼 상담을 받아보겠습니다.
전국 첫 사례로 지난 이틀 동안 하루 25명가량이 찾았습니다. 확진자 80%가 완치 후에도 피로감과 기침 등이 계속되고 1년 후까지 증상을 호소하는 롱코비드 사례가 늘면서 후유증 대처에 나선 겁니다. 가벼운 그 피로감에서부터 심한 증상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때로는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한 요소도 많아서 오늘 신규 확진자는 수요일 기준으로 7주 만에 2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대유행 가능성이 낮아질 만큼 집단 면역이 생겼지만 종식까진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게 종식을 감안한 전국적인 집단 면역 체계라 그러면 상태라 그러면은 그런 상태는 달성하기가 되게 쉽지 않습니다. 모레 거리두기 조정안과 일상 회복 방안이 발표되는 가운데 집회나 행사 등을 제외한 야외 마스크 해제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사촌 형제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아내 두 명이 숨지고 남편 두 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노래방 화장실에서 시작된 사소한 시비가 참변을 불러온 건데요. 김다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녀 일행이 흉기를 든 남성을 피해 다급하게 달아납니다. 흉기를 든 남성은 주변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남녀 일행 4명을 쫓아가 끝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경찰이 급히 출동하고 119 구급대가 거리에 쓰러진 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와이프가 와갖고 저기 어머 여기 좀 신고 좀 해달라는 거야. 싸우고 있어서. 오늘 새벽 0시 10분쯤 충남 천안의 한 거리에서 50대 남성 A씨가 부부 두 쌍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30대인 아내 두 명이 숨지고 남편 두 명이 다쳤는데 한 명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사촌 형제 부부였습니다. 사건은 노래방에서 벌어진 사소한 시비에서 시작됐습니다. A씨는 어제 저녁부터 이 일대의 식당과 노래방 등지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술에 취한 A씨는 노래방 화장실에서 부부 일행 가운데 한 명과 다툼을 벌인 뒤 자신의 차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흉기를 든 채 사건 현장을 배회하던 A씨를 체포하고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늦은 밤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학생이 만취 운전자 차에 치여서 숨졌습니다. 이 사고를 낸 운전자는 대체 술을 얼마나 마신 건지 자신이 운전한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동훈 기자입니다. 주차장을 나오려던 차량이 차단기를 들이받습니다. 차단기에 걸린 차량은 잠시 멈칫거리다가 갑자기 길 가던 중학생을 향해 돌진합니다. 무슨 집이 무너 소리가 들리거든요. 사무실 옆에 큰 일이 진리가 있더라고요. 어젯밤 10시쯤 부산의 한 마트 앞에서 술에 취한 30대 운전자 A씨가 일으킨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차에 받친 중학생이 숨졌습니다.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 날벼락 같은 사고를 당한 겁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밀리면서 이렇게 주택가 담벼락도 무너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마트 직원인 A씨는 이날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차를 몰았습니다. A씨는 사고 당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 술이 깬 뒤에는 소주를 3병 정도 마셨지만 운전을 한 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술 많이 먹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자기가 운전을 했는지 어떻게 왜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기억이 없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이명윤창호법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교사는 수업 중 잠을 자는 학생에게 훈계를 했고 교실을 뛰쳐나간 학생은 인근 상점에서 흉기를 훔쳐서 이를 벌였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직업 전문학교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이 학교 4층 교실에서 고3 학생 A군이 40대 담임교사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수업 시간에 잠을 자는데 교사가 깨웠다는 이유였습니다. 조용하던 친구예요, 원래. 근데 잤나 봐요. 근데 쌤이 자꾸 잔다고 깨워서 좀 짜증이 났나 봐요. 선생님의 꾸지람에 A군은 화를 내며 교실을 뛰쳐나갔습니다. A군은 상점에서 흉기를 훔친 뒤 30분 만에 다시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교실로 돌아온 A군이 훔친 흉기를 선생님에게 휘둘렀고 이를 말리던 동급생 2명도 흉기에 다쳤습니다.
다행히 세 사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흘리니까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말린 거지, 말린 건 다친 거지. A군은 범행 후 달아나다 학교 1층에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계곡 살인사건 용의자 이은혜가 공개 수배된 지 3주째지만 잡히지 않고 있죠. 행방이 이렇게 오리무중인 것을 두고 마스크 때문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실제 범죄자 검거율이 코로나 이전보다 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이은혜와 조현수가 마스크를 쓴 합성사진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잘 한번 살펴보시죠. 윤재민 기자입니다. 경찰이 남편을 계곡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은혜와 남자친구 조현수를 공개 수배한 지 2주가 넘었습니다. 7일 부산에서 이들을 목격했다는 제보 등 신고가 들어왔지만 모두 허탕이었습니다. 괜히 보고 좀 살만까 해서. 인터넷에는 마스크를 쓴 이은혜와 조현수의 합성 사진까지 도는 상황. 하지만 이들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일선경찰은 마스크 착용이 생활화되면서 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검거하는 게 이전보다 어려워졌다고 고충을 토로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수상한 사람들이 뭔가를 모자를 쓰든 마스크를 쓰든 약간 자기를 숨기려고 했는데 지금은 전 국민이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코로나 확산 첫 해인 2020년, 살인범죄자 검거에 3개월 이상 걸린 비율은 12%로 지난 10년 이래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시민 등 신고로 살인범을 검거한 비율도 약 22%로 코로나 이전 약 24%보다 줄었습니다. 경찰은 마스크 착용으로 범죄자 추적에 CCTV 얼굴 분석이 제한돼 행동 특성과 동선 추적 등 추가 정보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었고 수천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법원이 코로나를 이유로 집회 인원을 299명으로 제한했지만 아랑곳 않고 강행한 것이기도 한데요. 도로 곳곳이 막히면서 시민 불편으로 이어졌습니다. 윤서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종묘공원에 민주노총 집회 참여자들이 모여듭니다.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사전 예고된 집회에 경찰은 검문 검색까지 하며 사전 차단을 시도했지만 시위대 기습 점거를 막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민노총 집회를 한 곳에서 299명만 허용했는데 민주노총 측 추산 6천 명이 모여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집회 현장에는 경찰 인력이 대규모로 투입됐음에도 적극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집회가 열린 종로 인근 도로에 시위 참석자들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한때 극심한 교통 체증이 빚어졌습니다. 지금 이 평일날 이렇게 대낮에 막아놓고 이 교통 이거 보세요. 말도 안 되죠. 서울 여의도에서는 전국 농어민 대회도 열려 5천 명이 넘는 농어민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수산업이 몰락하면 지역경제 망가진다! 시민들 피해 절속투진! 경찰은 불법 시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 코로나로 봉쇄 중인 중국 상하이의 격리시설 내부 모습을 담은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컨테이너로 만들어진 격리시설에 1,000명 이상을 몰아넣고 화장실은 두 칸만 설치해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끔찍한 상황은 이뿐이 아닙니다. 이렇다 보니까 확진되지 않은 교민은 언제 끌려갈지 몰라 걱정입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공사장 같은 공터에 컨테이너가 보입니다. 입구엔 도시락과 물병 등 생활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벌칙을 넣으니 산도 하네요. 进来了以后就所有人先抢被子抢床 나무로 만든 간이 침대가 있지만 이마저도 모자랍니다. 이곳 사람들은 1,000명 이상을 한 곳에 몰아넣고 공용 화장실은 두 개뿐이라며 위생 상태가 심각하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봉쇄령 이후 격리 시설에 보내진 사람은 30만 명이 넘습니다. 방역 요원은 새벽에도 수시로 들이닥치고 격리된 뒤엔 외부와 연락도 안 됩니다.
심은 무증상이고요. 저항을 하다가 끌려갔다래요. 연락 자체가 안 돼요. 교민들은 두려움을 호소합니다. 격리수용소를, 격리시설을 딱 보잖아요. 아, 진짜 무서워요. 상하이 당국이 전체 57% 지역에 봉쇄를 풀었지만 교민들이 사는 대부분 지역은 여전히 봉쇄된 상태입니다. TV조선 이유신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경북대 병원 부원장과 원장으로 재직하던 때 딸과 아들이 경북대 의대에 1년 사이를 두고 연이어 편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직은 편입 과정에 비리가 있었는지 아니면 정상적인 편입이었는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 검증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조국 전 장관이 철저한 조사를 주장하고 나섰고 민주당은 진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경북대학교 측에 입장을 물었는데 공식 입장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고 정 후보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상적인 편입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구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호영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부원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12월 서울대 농생대를 졸업한 정 후보자 딸이 경북대 의과대 편입 전형에 합격합니다. 33명 모집에 338명이 몰려 경쟁률이 10대 1이었습니다. 정 후보자가 2017년 8월 병원장이 된 후엔 경북대 전자공학과에 다니던 아들이 그의 경북대 의과대가 신설한 다른 편입 전형에 합격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 학교 출신 특별 전형이었는데 17명 모집에 98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5.7대 1이었습니다. 이 편입 전형은 학점과 영어 성적 등 1단계를 통과하면 2단계 최종 평가에서 심사위원회 재량이 작용하는 면접과 구술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의 도덕성이 의심된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자녀 경북대 편입학과 과연 국무위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과 도덕성을 갖추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정 후보자는 학사 편입 모집 요강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부정의 소지 없이 편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공천을 둘러싼 내용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서울시장을 전략 공천하기로 결정하면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송영길 전 대표의 입장이 난처하게 됐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 박영선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선 뒤늦게 출마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오면서 전체 판세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김도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은 6.1 지방선거에서 서울 등 4곳을 전략선거구로 지정했습니다. 특히 서울에선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송영길 전 대표와 임대차 3법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의원으로는 선거 승리가 어렵다는 회의론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제 살점을 도려내는 아픔이 따르더라도 우리 당은 과감한 결단으로 이번 지방선거를 이기는 선거로 민주당은 기존 후보자를 배제하지 않은 상태로 전략 후보를 물색하고 검증하겠다고 했는데 당내 일각에선 이낙연 전 대표나 제3의 인물에 대한 차출론도 거론됩니다. 송 전 대표는 17일 출마 기자회견을 예고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습니다. 경기도에선 가장 늦게 출마를 선언한 김은혜 의원이 한 여론조사에서 27.6%로 깜짝 선두에 나섰습니다. 당내 적합도 조사에선 김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오차범위 안에서 경쟁 중인데 여권 후보와의 가상 양자 대결에선 김동연 대 유승민은 41.2% 대 33.5%로 김 대표가 7.7%포인트 앞섰고 김동연 대 김은혜는 김 대표 41.4%, 김 의원 43.2%였습니다. 충남에서는 김태우 의원이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충남의 아들 윤석열이 정권교체를 했듯이 저 김태음이 도전교체를 해내겠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내일 발표됩니다. 세계 경제 상황을 보면 금리 인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가 40년 만에 최대 폭으로 뛰면서 미 연준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8.5%. 4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정도로 거침이 없습니다.
Milk and bread is very expensive nowadays. You have to figure out, you know, how much money you've got and how long can you stretch till the next, you know, till your next payment.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미국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 시중에 돈을 빨아들이는 긴축의 속도를 높일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다음 달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경기를 조금 위축시키더라도 인플레를 잡겠다, 이 빅스텝을 쓸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도 선제적인 어떤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려왔던 한국은행. 이 때문에 총재 공백이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도 당장 내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1.5%로 전격 인상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대출금리도 오르면서 가계의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이미 떨어지기 시작한 우리 경제의 체온은 더 식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우리나라 평균 기온은 1.6도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80년 동안 7도가 더 오른다고 합니다. 이 한국이 동남아시아 같은 아열대 기후가 되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은 이 과일 등 농산물 재배 지형도도 바뀔 수밖에 없겠죠. 김충영 기자입니다. 감귤나무에 비료를 주고 정성스레 가지치기를 합니다. 제주도 풍경 같지만 이 농장은 전북 익산에 있습니다. 온난화에 감귤 재배지가 300km나 북상한 것입니다. 제가 처음 키울 때부터 난방을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3년째 난방을 안 하고. 농촌진흥청이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해 사과, 복숭아, 감귤 등 주요 과일의 재배지 변동 예측 지도를 내놓았습니다. 그동안 경북, 강원 등지서 재배되던 국민과일 사과는 50년 뒤엔 대관령에서만 겨우 키울 수 있을 전망입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기후에 맞지 않는 과일이 되는 셈입니다. 반면 제주와 남해안에서만 키울 수 있던 감귤은 50년 뒤엔 최북단 강원도 고성에서도 재배할 수 있게 됩니다. 온난화가 이렇게 닥치게 되면은 농민들이 그거에 대응해서 과수작물을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배지를 재배치한다든지. 감귤과 감 정도를 제외하면 기존 과일들의 재배지는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대신 열대과일 재배는 늘어납니다. 이 구아바 농장은 전북 군산에, 바나나 농장은 충남 태안에 있습니다. 농진청은 더운 날씨에서도 잘 자라는 사과, 배, 포도 품종을 개발해 보급을 늘릴 계획입니다. TV조선 김충령입니다. 방탄소년단의 미국 라스베이거스 콘서트에 맞춰서 현지에서는 글로벌 오디션이 진행 중입니다. 전 세계에서 참가자들이 모여들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했는데요. 라스베이거스에서 최윤정 기자가 전합니다. 오디션을 보기 위해 청소년들이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나이만 10대로 한정했을 뿐 국적도 성별도 다양합니다. 긴장감이 넘치는 오디션 현장이지만 한편에서는 방탄소년단의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이 순간을 즐깁니다. I like dance. I love. It's my dream to be part of a K-pop group because I know they like dance a lot and they practice a lot and I don't know. I just wanna be happy in the type of life. 하이브는 방탄소년단의 콘서트가 열리는 날짜에 맞춰 총 4회 오디션을 함께 진행하는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하이브 산하 7개 레이블이 합동으로 개최하는 오디션은 이번이 처음으로 온라인 지원자만 13,000여 명이 넘었습니다. 참가자들의 영상은 7개 레이블에서 공유해 각각의 개성에 맞는 가장 적합한 인재를 찾아내겠다는 전략입니다. 어떤 레이블에 맞는 어떤 그 후보자들이 다른 레이블에서 안 맞을 수 있는 점. T1 하모니 등이 속한 FNC도 이번 달 미국에서 오디션을 개최하는 등 해외 오디션의 규모는 커지고 있습니다. 해외 멤버가 있을 때는 또 해외 활동 시 커뮤니케이션에도 용이하고 또 해외 팬들도 친숙함을 느낄 수 있고. K-POP이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해외 인재 영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생방송으로 베이징 올림픽 개막 소식을 전하는 네덜란드 기자에게 완장을 찬 남자가 접근하더니 고함을 지르며 끌어냅니다. Ja, we worden hier inmiddels, je merkt het al, weggetrokken. 이 남자는 자원봉사 보안 요원이고 배경에 어두컴컴한 중국 거리가 나온다는 이유로 생방송을 끊었다고 합니다. 중국 속담엔 염라대왕보다 지키는 잡귀들이 위세를 부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문화혁명 때 홍위병처럼 붉은 완장 차고 도처에서 감시 단속하는 공산당 전위대들이 그랬죠. 이 시처럼 완장을 차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늑대가 된다. 킁킁거리며 어슬렁거린다. 재빠르게 법 위에 올라타서 법을 주무른다. 누구도 벗어날 재간이 없다. 이 완장이 벗겨지면 이빨 빠진 개가 된다. 소설 완장의 백수 건달이 딱 그렇습니다. 저수지 관리인 완장을 찾아 사람을 패고 행패를 부립니다. 하늘 같은 벼슬인 줄 알고 하늘 높은 줄 모르다 결국 완장을 빼앗기고 마을에서 쫓겨나죠.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마지막 국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고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한다는 일정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거죠. 아울러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위력 과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검찰에게서 박탈해가는 6대 범죄 수사권을 어디로 옮길지는 정하지도 못했습니다. 법안 발의자 중 한 명인 경찰 출신 의원은 수사권이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증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말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선거에 패배하고 물러나 서울시장에 출마한 전 대표는 검찰보다 경찰이 권력을 훨씬 잘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런 지경이니 정의당은 물론 현 여권과 가까운 민변, 참여연대까지 이건 아니지 않느냐고 말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문재인 정부 권력형 의혹과 이재명 전 지사 관련 의혹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입법 폭주극을 벌이는 이유를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나라의 질서를 유지해온 중요한 대들보를 버팀목도 세우지 않고 이렇게 뽑아버릴 순 없는 일입니다. 집이 무너져도 나만 빠져나오면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면요. 국민이 비록 민주당의 법안 통과에 충분한 의석을 몰아줬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하라는 뜻은 아니었을 겁니다. 국민들에게 한시적으로 위임받은 입법권을 하늘이 내린 완장으로 착각하지 않고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밀어붙이겠다는 그 속마음을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의 완성 시점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로 잡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대통령도 이미 같은 생각일 거란 해석이 있습니다만 저는 아직도 대통령의 상식을 믿습니다. 4월 13일 앵커의 시선은 누구를 위한 검수완박인가 였습니다. 곳곳으로 봄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그 사이 비구름대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습니다. 비가 집중되는 충청과 전북, 경북 북부 지역으로는 최고 40mm가 내리겠고 서울은 빗방울 정도가 떨어지겠습니다. 비 덕분에 때이른 더위도 한풀 꺾였습니다. 오늘은 쌀쌀하게까지 느껴졌는데 내일은 비가 그치고 기온이 점차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16도를 보이겠고요. 청주가 17도, 대구는 14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지역은 날씨가 점차 좋아지겠는데요. 바다 날씨는 더 나빠지겠습니다. 물결이 최고 4에서 5m까지 높아지겠고 제주도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보통 이맘때에 화창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13일 수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